저희는 오늘 이의 군대 전부 다 단어네요. 그럼 단어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없었나요? 많았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네. 좀 쉬워졌나요? 네. 똑같아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햄버거. 오케이. 외래어니까 그대로죠. H. A-M-B-U-R-G-E-R. 그렇죠. 그래서 햄버거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죠. 햄버거. 계속해서. 드링크. D. 아이고, D. R-I-N-K. 그렇죠. 드링크. NK가 무슨 소리 내냐면 이런 소리네요. 그러니까 드링크. 오케이. 계속해서 세몬. S-A-L-M-A-N. 오케이. 얘 정확하게 모르네요. 이렇게입니다. 세몬. 그리고 세몬에서 L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셀먼이 아니고 세몬이라고 소리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에 뭐라고? Another? Another? 아닌데요. 저 May. 집에 어? May. 그쵸, May입니다. May.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해도 되니? 라는 뜻이에요. 해도 되니? 저 집에 가도 되나요? May I go home?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런 뜻으로도 되고 묻는 말이니까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해도 됩니까? 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래 집에 가도 돼. Yes, you may go home 하면 이거 양념치거든요. May. 그래서 이게 집에 간다 인데 May가 붙었으니까 집에 가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May가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 he may be 이렇게 쓰여요. He may be angry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는 화날지도 모른다. 그죠. 그가 화가 났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May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May not이겠죠. 됐습니까? He may not be angry 한 뭐예요? He may not be angry. 그는 화가 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채소. Vegetable. P-E-G-E-T-A-B-L-E.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려워서 베개 테이블 이렇게 외웠어요. 베개 테이블. 베지터블. 오케이. 훌륭합니다. 채소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베지터블즈 이렇게 하면 채소들이 되고요. 한 가지 채소면 베지터블 이렇게 문장 속에 사용됩니다. 햄버거도 마찬가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 사용할 때 한 개일 때는 햄버거, 두 개 이상일 때는 빼고 햄버거즈 이렇게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치즈는? 치즈. C. H. E. E. S. E. 그렇죠. 치즈는 베지터블하고 치즈하고 공통점은 둘 다 이름씨라는 점인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치즈는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르면 자른 대로 개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즈는 문장 속에 사용할 때 a cheese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cheese 이런 것도 없어요. 셀 수 없는 이름씨이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 잘 모르겠나요? 이건 빨리 먹는 음식이죠. 빨리 먹는 음식. 오케이. 계속해서 eat habit? eat이 뭔 뜻이에요? 먹다. habit은? 건강한. habit이 건강한인가요? 습관. 그러면 eat habit 하면 먹다 습관인데요? habit은 어쨌든 어떻게 쓰나요? eat
IT. 그렇죠. 이게 습관인데요. 이건 먹다 습관. 이건 eat habit 하면은 예를 들어서 eat a hamburger. 이건 뭔 뜻이에요? eat a hamburger. 햄버거 먹는다 이 뜻이죠. 그럼 eat habit 하면 습관을 먹는다 이상한 뜻이야. 그래서 eat을 먹다가 아닌 뜻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eating habit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얘는 두 가지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먹는 것과 관련된 습관이니까 얘는 먹는 중인이 아니고 여기서 먹는 것 먹는 습관 eat habit 하면 안 돼. 습관을 먹는 거야. 습관을 어떻게 먹어? eat habit 아니고 eating habit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과일 fruit F-U-R-I-T 이러면 fruit 같은데 이건 fruit fruit 같잖아. 후 얘가 후 될 거고 후에 우 붙여서 후 됐고 리 됐고 트 fruit가 아니고 발음은 fruit라며 fruit 이런 발음이라며. 그러면 F 다음 와야 될 글자가 뭐예요? R? F 다음 R이 와야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fruit 일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소리 안 나는 I가 있어요. fruit fruit도 선생님 공부하기 힘들어서 스펠링 외우기 힘들어서 fruit라고 외웠어요. 쓸 때는 읽을 땐 fruit 됐습니까? 네. 틀린 게 많습니다. 잉? 계속해서 버섯 머시룸 M-U-S-H-R-O-O-M 그렇죠. 머시룸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소스 so 하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carrot T-E? 이렇게? 오케이. Carrot? 자 이런 발음이라며 Carrot. 그러면 아에 이에 아에 이가 붙어있는 에 소리 있죠. 이거 기역 옆에 있는 에 이거는 A가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캐죠. 그 다음 뭐겠어요? R R-R-O-T죠. Carrot. 그래서 carrot예요. R이 두 개 있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엔 steak. S T A E T A E E A E A K예요. steak. 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taste. taste라면서요. 여기에 보면 A가 있죠. A 누가 A 소리를 낼 수 있냐면 얘가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면 여기까지 소리가 tay죠. tay. 얘는 S고 얘는 T고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습니다. taste예요. 이렇게 하면 test 되겠네. test 시험. 그래서 A가 A 소리 나서 taste입니다. 틀린 게 너무 많은데 열 번 쓰기 숙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오케이. 계속해서 프렌치 프라이즈죠. 프렌치 프라이즈. 서희 선생님이 뭐 열심히 하라 그랬죠? 소리 내서 따라 읽기 열심히 하라 했습니다. 프렌치 프라이즈 어떻게 쓰죠? F-R-E-N-C-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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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N
오케이, fry 이렇게 하면 튀기다 라는 뜻입니다. fry, 튀기다. 근데 여기에 튀긴 것들이니까 여기다가 s를 붙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생긴 게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y가 i 소리를 내는데 i 소리를 또 낼 수 있는 또 다른 글자인 i로 바꿔준 다음에 es를 붙입니다. french fries. 오케이, 계속해서 healthy, healthy. healthy라면 healthy. 그러면 히읗은 h가 안에 쓰고 히읗 옆에 있는 어의 이 에 소리는 어의 이 에 소리 내줄 수 있는 글자는 누가 있나요? a 이랑 ea가 있죠. 그래서 얘가 해입니다. 해. 거기다 으, hell, hell. 그 다음 얘는 뭐겠어요? ty, ty? t는 t 소리 내는 거 아닌가요? 혀로 살짝 물고 스, 드 소리 내는 건 누구예요? th. 그 다음 얘는 y. healthy. 안녕하세요. 해. ea가 e 또는 에. 여기서는 에. 여기서는 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healthy. health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ther, other food, 다른 음식. 다음 eating. 다음 onion. onion. Oni, o, ni, on, onion. 그래서 soft drink. Soft drink. S. O. F. T. T. R. 아까 전에 나왔던 음료수 마시다 drink. 여기서 음료수. 그래서 소프트의 원래 뜻은 부드러운이란 뜻입니다. 부드러운 마실거리란 뜻이에요. 형용음이 원래 soft drink. 오케이. 그래서 어이구야, 21개 중에 너무 많이 틀렸어요. 오늘은 오케이 10번은 너무 많고 7번 쓰기에서 선생님 쓰기 했는 거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어이구, 얘는 아닌데, 그치? onion, 다른 other, other food, healthy food, 건강에 좋은 음식, healthy food, french fries, taste, steak, carrot,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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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ing habit, 그 다음 fast food, 다음에 salmon, 이런 것들을 틀렸습니다. 즉석식품, 패스트푸드죠. 너 마태인 또 강아지야. 11개나 틀렸어. 21개 중에 50점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